첫 소식입니다. 8일 오후 1시 4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웨딩홀 6층 증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불로 건물 안에 있던 50대 이모씨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 불은 6층 공사 자재를 쌓던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저 맨 끝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어이 불났다고 저희가 얼른 119 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그 차량들 오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저희가 교통 관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뭐 한 2, 3분 정도 사이에 저쪽 두 명 저 끝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이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순식간에 번졌어요. 뭐 말도 못했죠. 뭐 열기도 뭐 대단했고 순식간에 뭐 정신이 없었죠. 특히 이번 화재는 시내 중심가에서 발생해 시청자들에게 많은 제보가 접수됐는데요. 앞으로도 CNB 카카오톡과 제보 전화 많이 부탁드립니다.